네, 오늘 영상은요, 조금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짓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뜰에 대한 이야기예요, 뜰. 들어가는 진입구는 좀 비싼 자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디딤섬 계열이나 이런 걸로. 근데 우리가 중간에 무슨 뭐 캠프파이어 할 공간이나 그네 놀 때, 이런 뜰이 있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넓은 공간을 할 때, 어떤 게 좋은 건가? 어떤 게 싸고 좋은 건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파강석 두 종류하고 보도블럭의 확장형이지요. 쇼트블럭하고 금액이랑 아니면 요거를 조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요즘 좀 말씀드리고 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첫 번째 요놈입니다. 요거는 현무암인데요. 위에 보면 30cm, 60cm라고 합니다. 300에 600이라고 하고요. 요게 만능 자재지요. 계단에도 깔고, 바닥에도 깔고, 뭐 들어가는 입구도 저렴한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요게 한 팔레트가요. 120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략 양을 계산하면은 한 파레트가 1m에서 한 22m? 1m에서 한 22m 정도 깔수 있는 양이 요한 파레트의 양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조금 이따 깔아놓고 한번더 설명을 다 드릴게요. 요놈이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조금 밀고 가는, 현무암 느낌은 호불호예요. 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제 돌로 갑니다. 돌, 요거는요, 진주화라는 제품으로 바닥에 깔수 있게 전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을 만들어 놔서 이따가 입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1m, 한 파레트 요 정도 양이지요. 요 양이 1m에서 32m 가는 양이에요. 1m에서 32m, 그냥 32헤베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양이 요한 파레트입니다. 그리고요, 라스트로, 요게 이제 가장 저렴한 거죠. 이거는 쇼트블럭이라고 합니다. 보드블럭이랑 똑같이 만드는데, 표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표면을 약간 돌 느낌을 내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쇼트블럭, 인조화강석블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요한 파레트가 1m에서 18m를 갑니다. 1m에서 18m 갈수 있는 시공량이고요. 여기 보면 25장을 제가 올렸거든요. 요걸 시공할 게 요게 가격 단위입니다. 이 파레트 가격을 물어보는 것보다 파레트 가격을 물어보는 것보다요. 저희는 가격 기준이 1m 기준에서 판매를 합니다. 요거를 제가 대충 시공을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공을 이렇게 시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막 테스트하기 때문에 막 시멘트 위에 올려놓는 거고, 보드블럭 시공은 예전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드블럭 시공은요, 모래 위에 하시는 거고, 돌 있잖아요. 현무암이나 이런 화강석이나 이쪽은 레미탈이라고 시멘트랑 비벼서 올려놓고 노린물 뿌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실 텐데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보드블럭 시공하는 거, 화강석 시공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공법이 약간 나눠집니다. 밑에 모래 위에 올리는 거는 보드 인조 화강석 블럭 계열이고, 화강석이나 현무암 쪽에 바닥에 시공할 때는 시멘트라는 자재를 씁니다.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1m 1m 양을 넣는 거예요. 1m 1m를 여기다가 시공을 해 놓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가격은 모든 게 1m 1m 가격입니다. 그걸 해배라고 해요. 회원님들이 오셔서 막 메모지 해오는데 그럴 필요 사실 그걸로 갖고는 저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로미터, 세로미터 막 곱하시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시공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을 갖고 저희는 가격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한 게 1m 1m 양이에요. 그걸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을 이쁘게 져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엉망이면은 사실 주택도 안 삽니다. 그렇게 해서 까는 건데, 이런 주택을 져놓고 앞에 뜰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방식으로 보통 요약이 돼요. 요게 현무암이고요. 요게 현무암 300에 600으로 지금 막 깔아놓은 거고, 요게 회원님, 요거는 원래 5장 반이에요. 가격이 1회배가 제가 그냥 6장 깔아놓은 거고, 요게 또 11장, 1미터 1미터 11장입니다. 요 하얀 요 화강석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드블럭이요. 요거하고 지금 양이 다 같습니다. 깔려있는 양이.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요만큼 다 합쳐진 거, 원래 5장 반인데요 6장 깔아 놓은 거고 요만큼 잘라서 없어진 거죠. 요게 24,000원 정도 합니다. 아주 바닥 자재로는 저렴하지요. 요게 지금 저희가 특별 할인하는 건데요, 화강석인데 요거 11장에 11장 1미터 1미터입니다. 나중에 밑에 사무실 전화번호 연결해 놓을게요.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인조 화강석 블럭입니다. 인조 화강석 블럭, 요것도 1미터 1미터 깔아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1미터 1미터 깔아 놓은 거라서 요 금액이 원래는 16,000원, 막 15,000원, 16,000원에요. 이거 전부 다 해서. 근데 요게 지금 굉장히 할인을 합니다. 금액은요,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되고, 이거 25장을 1미터 1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1미터 1미터 가격으로 저희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표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자, 요게 인조 화강석 블럭이라고 보드 블럭을 깐 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가차에 보면 화강석이죠. 화강석은 이쁘지요. 이 천연 자재들은 시공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요거는 화강석이고 요거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입도가 이래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 화강석하고 지금 가장 저렴하게 아마 구할 수 있는 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입구는요, 설명을 드리면은 가는 입구는 요렇게 조금 이쁜 도로를 합니다. 요렇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굴림, 그거 저희 담장 굴림 같은 거를 옆에 이제 이렇게 경계석 같이 놔주고, 요건 칼라인데요. 입구는 보통 요렇게, 요건 이제 헤링본 현무암 벽돌로 해놓은 거고요. 지나가는 입구는 요렇게 이쁘게 하고, 요게 이제 뜰 개념이죠. 이렇게 화강석으로 해놓으면, 조금, 운치가 깔끔하니 예쁩니다. 사람마다 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요렇게 시공해 놔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는 1미터 1미터 단위로 모든 게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아니고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무암 300에 6박 바닥 가는 거, 이거는 300에 300 화강석이요.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거, 이거는 200에 200 보드 블럭, 쇼트 블럭, 인조 화강석 블럭으로 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저희가 할인을 하는 거예요. 셀프 인테리어 할 수 있게 조금 그럽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얘는 보드블럭이에요. 한 팔레트가 1m에서 18m, 1m에서 18m 가는 양이 한 팔레트고요. 요놈은요, 화강석, 얘는요
1m에서 32m 가는 양이 이 한 발에 뜹니다. 이 한 발에 뜨면 1m에서 32m 깔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0에 600짜리 현무암 요거는요, 1m에서 22m를 깝니다. 1m에서 22m를 깔고, 그래서 팔레트 가격은 1m, 1m 단위 가격이니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요, 좀 뜰에 대한 자재에 대해서 좀 영상 설명을 드렸고요. 뭐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요게 조금 이쁘게 시공되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천연 자재를 우리 마당에 뜰에 깔 수 있는 어떤 자재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제가 새삼새삼 느낍니다. 셀프 인테리어가 너무 발전하고 있어요. 뭐 셀프 조경 말도 제가 만들고 어떻게 그랬지만 셀프 조경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들 하시고 있고 용기를 내셔서 뭐 아주 훌륭하게 하려면 그건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되고요. 그냥 개인이 조금씩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감성하우스 만드는데 모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배웁니다. 요즘은 거꾸로 제가 디자인한 거 시공하신 거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다시 존경스럽고요. 각자 이쁜 마당, 이쁜 정원 꾸미셔서 조금 풍부한,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